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준킬러 해프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 대상 학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저 1등급 원하지 않습니다. 저 2등급만 남은 원이 없겠어요. 2등급이 목표인 수험생 전체입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준킬러 해프 모의고사예요. 킬러 유형은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빈칸, 순서, 삽입, 문법은 뺐고요. 준킬러 유형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킬러니까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무관문, 어휘, 요약문, 장문 독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빈 순서와 어법을 제외한 준킬러까지 만든 모의고사고요. 여기서 거의 다 맞춰내기만 하면은 2등급 무조건 나와요. 만약에 빈 순서를 다 찍었다고 해도, 근데 제가 찍으란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래서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한테 최적화된 강의고요. 또 혹시 1등급이 지금 목표인 학생인데, 선생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있으면 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 제가 자주 말하는 게 빈순삽의 킬러 유형 시간 줄이는 거 힘듭니다. 준킬러 문제 시간을 줄이는 게 실전적 연습이거든요. 그러한 학생들한테도 도움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시즌2인데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릴게요. 시즌1은 6평 전에 저희가 만든 강좌고, 시즌2는 9평. 근데 물론 올해는 9평이 8월 31일인데, 9평 되기 전에 여름방학 때 공부하는 게 일단 목표예요. 근데 난이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문제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즌 1을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도 시즌 2부터 곧바로 들어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이 있습니다. 9월부터 수능까지 공부하는 또 파이널 강좌까지 있는데, 이게 난이도로 구성된 건 아닙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추천 대상 학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2등급만 나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자, 일단은 저희가 15문제 원문 문제도 있습니다. 목적 아니면 심경일치가 한 문제 들어갔고요. 불일치 문제와 그래프 하나, 총세 문제에 그냥 워밍업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워밍업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준 킬러의 핵심이 12개인데, 주제, 제목, 요시장.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죠? 30번의 밑줄 어휘 문제. 무관문, 요약문 40번.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준 킬러가 장문 독해 41번, 4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만약에 어휘가 좀 어려운 건 인정은 해요. 근데 빈칸, 순서, 삽입만큼 어렵진 않아요. 어휘 문제와 장문 독해를 틀리지 않았다? 대입 파악도 틀리지 않았다? 절대로 3등급이 나오기 힘들 겁니다. 무조건 이 이상은 나온단 말이에요. 얘를, 자, 이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유형이고요. 어떻게 수업 내용이 전개되냐면, 준 킬러 문제인 대입 파악, 무관문, 어휘, 요약문, 장문 독해 유형별 접근법이기도 하고, 시간 관리하는 방법도 설명드립니다. 강약을 주면서 읽으란 얘기예요. 근거가 되는 문장은 세 번을 읽어서라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근거가 아닌 문장이에요. 너무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한두번 읽고 넘기는 겁니다. 아, 대충 이런 말이 나왔구나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시간 관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쉬운 유형은 더 빨리 푸는 연습. 그리고 근거를 통해 오답을 지어라. 그럼 수업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강의 이제 수강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갖고 오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는 방법과 강약을 주는 방법을 문제 푼 다음에 공부하길 바래요. 3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강의를 들을 때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게 근거되는 중요한 문장이다.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거 근거 문장 아니네? 근데 해석이 너무 어렵네? 한두번 정도만 읽고, 대충 이런 말이구나 하고 넘기는 겁니다. 줄거리만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수식어 다 빼고 줄거리만 따라가면요, 답의 근거 문장이 오답 다 지워줍니다. 그래서 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천 공부법. 강의 듣기 전에 시간 재고 문제 풀어갖고 오는 걸 원하는데,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이야? 그러면
우리 문제 30분 안에 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빈, 순, 삽을 자 빈칸, 순서, 삽입, 어법, 그 다음에 밑줄임 파악이에요. 여기까지 자 이 유형의 총 10문제 한 10문제 남았을 때 18분밖에 안 남아요. 그럼 내가 의도하는 게 뭐냐면 빈, 순, 삽과 어법과 그 다음에 밑줄임 파악을 다 풀란 얘기 아니지. 좀 교육적이긴 않지만 절반은 풀어도 안정적인은 100% 나옵니다. 근데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이라고요? 20분 안에 풀길 바랍니다. 그래야 빈순삽에 시간을 추가할 수 있는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 재고 문제 풀어갖고 오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통해서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기,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 구분하기, 줄거리 따라가기를 공부하셔야 돼요. 수시오고 빼고 제발 줄거리 따라가라. 그럼 근거 문장이 오답 다 지워준다. 그래서 시간 관리 및 자 답의 근거 피드백을 이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즌 1 6회 모의고사를 수강한 학생들도 있죠. 이 학생들은 이론 수업 필요 없죠. 곧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난이도별이 아니기 때문에 시즌 2로 곧바로 시작한 학생들 각각 유형별의 문제 접근법, 이론 수업은 꼭 듣기 바랍니다. 우리 유형별로 꼭 앞에 아, 이 의도는 뭐니까 이게 근거고 어떻게 풀어야 됩니다를 다 설명하기 때문에 자 기존생들은, 자 기존생이라면 시즌 1을 수강한 학생들은 곧바로 문제 풀이만 들으면 되고요. 시즌2로 딱 들어온 학생들은 아, 각 파트별로 이론 수업을 하는데 꼭 듣고 한다. 그럼 꼭 들어야 되겠다. 자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총 6회 모의고사고 자 분명히 여러분들 자 단언컨대 문제 풀이, 자 문제 접근하는 방법 감이 달라지고요. 정답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2등급 높은 학생들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